품질 좋은 파프리카를 키워내는 데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배지라는데요. 배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 정체불명의 흙은 뭔가요? 그 코코넛의 섬유질을 제거해서 가공해서 만든 유기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흙 대신 쓰는 보습이 잘 되고 통기성이 좋아서 이 코코피트를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. 코코피트 배지가 특히 좋은 이유가 있나요? 인력이 좀 덜 들죠. 큐브를 썼을 때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. 그렇지만 이렇게 바로 숨구게 되면 그런 이제 큐브에 이식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바로 숨구기 때문에 그만큼 일의 진행 속도가 좀 더 빠르죠. 코코피트가 파프리카의 상품성도 높여주고 인력난 해결에도 도움이 됐다는 말이군요.